안녕. 꼬모는 궁금해. 우와, 아름다운 바닷속 세상이야. 보자. 바닷속에서 발견한 상자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혹시 보물 상자? 그런데 자물쇠로 잠겨있어. 어떻게 오지? 오빠? 이런, 정말 튼튼한 상자인걸? 아하! 열쇠 발견! 이 열쇠가 맞아야 할 텐데. 우와! 열렸어! 과연 보물이 있을까? 엥! 상자 속에 또 상자가 들어있네? 어? 이 상자에도 자물쇠가 달려있어. 이 자물쇠는 어떻게 열어야 하지? 열쇠도 안 보이네. 저건 뭐지? 6801? 설마 비밀번호? 6801 됐다. 과연 자물쇠가 열릴 것인가? 어우, 이런. 비밀번호가 틀렸나 봐. 6801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 1089? 헉! 왜 숫자가 달라진 거지? 종이가 뒤집혔던 거구나. 비밀번호는 1089였어. 자, 자물쇠가 열리나 확인해볼까? 1089. 우와, 자물쇠가 열렸어. 또 안에 상자가 들어있는 건 아니겠지? 우와, 보물이다! 진짜 보물 상자였어! 축하해, 꼬모야! 그런데 나도 조금만 나눠주면 안 될까? 오늘은 꼬모와 함께 자물쇠를 관찰했어. 자물쇠는 문이나 서랍, 상자를 열지 못하게 하는 장치야. 자물쇠는 대부분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튼튼한 게 특징이지. 자물쇠는 열쇠나 비밀번호가 없으면 열 수 없어. 그러니까 열쇠는 소중히 보관하고 비밀번호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해.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도 궁금해, 궁금해! 또또의 그림자 퀴즈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림자 퀴즈는 이 가림판에 비친 그림자를 관찰해서 동물을 맞추는 놀이야. 어때? 재밌겠지?
그럼 동물 그림자 퀴즈 시작. 겨. 어? 겨. 어? 어디서 본 것 같은 꼴인데. 꼬리 끝에 털이 난 것으로 보아 사자가 틀림없다고? 보고 있죠. 꿈이야, 너무 서둘렀어. 자, 그럼 다른 힌트도 확인해볼까? 우와, 긴 다리를 가지고 있는 동물인가 봐. 어? 사슴? 사슴도 아닌가 봐. 자, 그럼 또 다른 힌트를 볼까? 말? 과연 정답일까? 에이, 말도 아니네. 로또야, 퀴즈가 너무 어려워. 좋았어, 마지막 힌트. 아하, 이제 알겠네. 우리 친구들도 동물의 정체를 알겠니? 정답은 바로 기린이야. 우와, 정말 목 길다. 기린아, 잘 가. 이어지는 두 번째 퀴즈. 뭘까, 이 동그란 건? 뭐지? 돼지? 돼지는 아닌가 봐. 두 번째 힌트.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있어. 뭐다? 햄스터? 돼지? 하마? 대체 어떤 동물이지? 좋아, 마지막 힌트야. 개굴개굴, 개굴개굴? 아하, 이건 모를 수가 없지. 우리 친구들도 이젠 알겠지? 정답은 바로 개구리야. 맞췄다. 우와, 무슨 개구리가 이렇게 귀엽게 생겼지? 이 개구리의 이름은 사막비 개구리. 별명이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개구리래. 로또야, 개구리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어. 우와, 커다란 사막비 개구리다. 오늘 함께 관찰한 동물은 기린과 개구리야. 기린은 아프리카에 살아. 키가 4m가 넘어. 높은 곳의 나뭇잎을 먹기 위해 목이 길어졌다고 해. 큰 키 때문에 사자도 함부로 덤비지 못한대. 우와, 정말 대단하지. 사막비 개구리는 아프리카 사막에 살고 있어. 모래밖에 없는 사막이지만 다행히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이라 개구리가 살아갈 수 있대. 사막비 개구리는 위협을 느끼면 몸을 부풀리고 아주 귀여운 소리로 위협을 해.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개구리, 사막비 개구리. 만나서 정말 반가워.